네, 천만 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 문을 열겠습니다. 매주 화수 함께하고 있죠. 1타 수익 캔들 진행의 김수현입니다. 오늘 시장 난해했습니다. 이 지수와 연결되는 대형주의 움직임 부진했고요. 그동안 주목받았던 초전도체 관련 테마 상승 후 이 반락, 급락을 보이는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5거래일째, 코스닥은 3거래일째 파란불을 켜고 있는 어려운 시장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대응책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매수는 아름답게, 매도는 설레게 하는 방법. 오늘도 주미나 미남쌤과 투자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부터 이 심화, 실전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1타 맥점 캔들을 통한 수익과 사랑에 빠지는 1타 수익 캔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s a place we can go, let it all hang out. Come on over, get down, shake it up. When I think about it, make me twist and shout. ultra 수익 캔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남쌤과 함께합니다. 미남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한 주가 지나서 일주일 만에 찾아와 주셨는데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네. 1타 수익 캔들. 네. 이 불개미 주식학원 1타 강사 주민아입니다. 시청자분들 지금 시장 많이 힘드시죠? 뭔가 내 종목 빼고 다 움직이는 것 같죠, 시청자분들. 지금 이렇게 이제 내가 소외감이 드는 것 같아서 내 종목 빼고 이제 다 움직이는 것 같아서 뭐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매수하자니 최고점인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매수를 안 하자니 소외감을 받는 것 같고 이렇게 지금 소외감을 받고 계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제 종목도 안 움직여요, 시청자분들. 이게 지금 시장이 좀 양극화가 심한 것 같아요. 너무 급등한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 또 이제 뭐 오르지 않은 그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은 계속 밑에서 이렇게 좀 횡보하고 있고 그래서 좀 너무 그 양극화가 좀 심한 그런 장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는데 좀 흥미로운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워렌 버핏 아세요? 워렌 버핏. 우리 수현 앵커님 워렌 버핏 아세요? 네, 알죠. 투자의 대가. 맞습니다. 네,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 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네.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이제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죠. 호실적을 발표를 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대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역사적 신고가를 뭐 경신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저는 주목을 한 게 아니라 그 기사에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있더라고요. 뭔가요? 현금 보유량을 네. 역대 거의 최대 수준으로 지금은 높여놨대요. 헉? 현금을 높여놨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수현 앵커님, 네. 현금을 언제 늘리나요? 이게 앞으로 시장이 상승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 현금을 늘리세요? 아니면은 앞으로 시장이 하락할 것 같을 때 현금을 늘리세요? 시장이 하락할 것 같을 때 이제 현금을 많이 늘려놓죠. 그렇죠? 네. 우리가 보통 당연히 시장이 상승할 것 같으면 종목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를 해야죠. 그렇죠? 주가가 지수가 하락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네. 종목을 줄이고 현금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워렌 버핏이 뭐 아무것도 몰라서 현금 비중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려놨을까요? 아니죠. 투자의 대가이신데. 맞습니다. 그거는 네. 아닙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왜 그러겠습니까? 결국에는 뭔가 시장이 하락할 것 같으니까 또는 애매하니까 현금 비중을 늘려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뭐 우리뿐만 아니라 뭐 저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소외감을 받고 있는 시장입니다. 뭐 가는 종목 2차전지, 초전도체,
뭐 로봇, 좀 제한적이죠. 그 안에서만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 다 고점이고 변동성이 커요.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 오전장에 20% 급등 나왔습니다. 네. 근데 오후장에는 하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쵸. 하루 만에 변동성이 50%가 나왔습니다. 내가 만약에 거기 최고점에서 매수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만에 마이너스 50% 되는 겁니다. 100만 원이 50만 원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이럴 때는 좀 관망하는 거예요. 나만 소외감 받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다 같이 좀 소외감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매수를 하면은 그렇게 급등한 종목들, 변동성 큰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 종목들 많이 올라서 매수도 못할 건데 그 종목들 장중에 보고 있어봐야 우리 시청자분들 뭐 해요? 왜 스스로 내 자신을 이렇게 막 학대합니까? 이렇게 힘들게 하잖아요. 어차피 매수 못하는데 그 종목들 보면서 계속 소외감을 받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잠시 좀 관망하면서 기다릴 때입니다. 어차피 오늘 매수 안 해도 내일도 나는 매수할 수 있는 거고요. 현금 있으면 다음 주에도 매수할 수 있고 한 달 뒤에도 나는 언제든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현금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배워야 되겠죠. 지금 주민함이 이 방송을 통해서 강의를 해드리는 방송을 진행을 하는 거는 강의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앞으로 주식을 잘하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싶으면은 지금부터 다시 좀 배워가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앞으로 내가 매수를 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잘 배워왔잖아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까지 좀 기다리셨던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수연앵커님 네. 뭐 배운지 기억하세요? 차트를 보는 법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추세, 정배열, 역배열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재무제표까지 배웠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뭐 네. 차트의 기본적인 거,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들, 네. 뭐 매수하면 뭐 이동평균성 캔들 맞아요. 매수하면 네. 안 되는 자리 재무제표 뭐 이런 이제 수많은 강의들을 들었는데. 결국에는 이 수많은 강의들을 들어왔던 게 네. 이 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 매수를 배우기 위해서 네. 지금 이 전에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웠던 겁니다. 그렇죠. 제가 뭐 시간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겁나게 남아 돌아가지고 뭐 네. 처음부터 이렇게 기법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처음부터 막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린 건 아니겠죠. 그쵸. 이게 필요하니까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네. 우리 시청자분들 매수하는 자리, 매수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는 조금 색다르게 방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좀 그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뭐 저 혼자 좀 강의를 진행을 하고 그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했었다라고 하면 오늘 방송, 그리고 앞으로 좀 방송을 통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좀 소통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 강의 중간중간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 그 질문을 맞추신 분들에게는 제가 네. 직접 커피 쿠폰을 방송 끝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네. 함께 좀 제대로 배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지금 시장이 딱 쉬어갈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쉬는 구간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잘 제대로 배우고 앞으로를 좀 함께 준비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남쌤께서는 지금 시장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재정비에 보고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정비 시간 위남쌤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위남쌤께서 이 방송 중간중간에 오늘 퀴즈 내주신다고 하는데요. 추첨해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매수하는 자리 중요한 강의인데 이 중요한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시장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아까 조금 얘기해 주셨긴 한데 뭐 네. 양극화가 심한 시장, 소외감 느끼는 시장이긴 한데요.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맞습니다. 뭐 최근의 시장에 대해서는 네. 이제 제가 방송을 나올 때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맞아요. 수연 앵커님은 이제 옆에서 바로 들었으니까 네. 좀 아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시장에 대해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또는 지금 현재 눌림목을 활용해서 추가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나요? 아니면은 좀 관망하자, 좀 기다려야 되는 시기이다. 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나요? 좀 두 번째로 관망해보자, 기다려보자 이런 관점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후자이죠. 네. 이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관망하자, 네, 기다리자 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차트를 이제 보시게 되면 네. 지금까지 좀 배운 내용을 좀 한번 같이 지수에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셨을 때 우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인데 자, 시청자분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올해 1월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지수가 좀 많이 올랐네요. 네. 근데 오르고 나서 지금 지수가 어떤 것 같습니까? 좀 뭔가 정체된 것 같지 않으세요? 옆으로 좀 횡보하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네. 그죠? 상승이 쭉 나왔지만 최근 한 6월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옆으로 정체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상승하려고 하는 그 힘 자체가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매수세가 좀 많이 줄었다라는 네. 포인트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차트를 이제 조금 좁혀서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구간이 어떤 구간이죠?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딱 두 군데 이제 쳐드렸는데 네. 우리가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건데 이런 구간, 자 어떤 구간으로 보이시나요, 우리 수현앵커님? 저항대 아닌가요? 저항대. 네. 네, 이거를 저항대인데. 아, 쌍봉. 맞습니다. 네, 쌍봉. 네. 저항대인데 네. 이런 구간을 우리가 이제 상승하고 나서 부딪히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재차 상승을 하면서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 하루 만에 바로 반납을 해버렸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쌍봉 구간이죠. 그렇죠. 쌍봉을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지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어디까지 하락이 나오냐? 우선 1차적으로는 전저점입니다. 네. 쌍봉이 나타나고 나서 지금 저항을 받고 주가가 하락이 나오고 있으면 보통 이 전저점 부근까지는 하락이 나와요. 이게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는 2515포인트입니다. 네. 우선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는 좀 열어두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2515포인트 이 부근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은 요런 작은 박스권이 좀 이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작은 박스권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이미 지금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죠? 오른 상태에서 고점 구간에서 박스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런 구간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면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네. 상승이 나오고 나서 변곡점이 나타났어요. 변곡점이 나왔으면 뭔가요? 주가가 네.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 하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쵸? 즉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지수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시청자분들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쭉 상승을 했습니다. 네. 자, 상승을 하고 나서 지금 코스닥 지수 같은 건 한 4월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막 힘을 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네. 7월 말 정도부터 최근까지 어떤 종목들이 지수를 좌지우지하고 있나요? 결국엔 네. 2차전지 종목들, 네. 시가총액 일부 최상위 종목들 그쵸. 중심으로 현재에서는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수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나타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돌파를 했다 하더라도 저는 돌파한 신뢰도가 전 없다고 봅니다. 일부 종목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뭐 이런 일부 2차전지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견인했기 때문에. 그쵸. 마찬가지로 지금의 힘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매수세가. 네. 자, 그러면은 시청자분들 이런 구간에서는 결국 지금 현재 좀 차트를 좁혀본다 하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 쌍봉입니다. 그러네요. 그죠? 네. 쌍봉을 만들면서 주가가 지금 현재에서는 하락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럼 이 지수가 다음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을까 보면은 네. 최대 이어 전저점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저점 포인트가 지금은 한 81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네. 좀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마찬가지로 제 기준에서는 애매한 구간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애매해요. 그렇죠.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매매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최고점의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은 최고점의 종목들을 매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소외감 받더라도 그냥 관망하시겠습니까? 소외감 느껴도 관망을 해야겠죠? 관망을 해야 되겠죠. 그쵸.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 보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 보면 저도 마음 흔들려요. 맞아요.
그럴 때는 네. 속된 말로 손가락 묶어야 됩니다. 네. 손가락 묶어야 돼요.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는 시장인데 자꾸만 내가 매매를 하게끔 이렇게 막 이렇게 시장에서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와요. 어떤 기사요? 이게 뭐 대기업 이게 뭐 뉴스를 보니까 헤드라인이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맘카페에서도 아. 뭐 대기업에서 대기업 직원들도 네. 지금은 2차전지 종목들 매수한다. 약간 유행처럼. 네. 네. MTS 접속량이 지금 6월 들어서부터 12%가 증가했대요. 오. 하루 접속자가 10만 명씩 늘었답니다. 오.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네. 그게 왜 그러겠어요? 2차전지 종목들, 네. 뭐 초전도체 종목들, 그쵸, 따라가 다 이런 종목들 지금 매수해 마라. 매수해 마라. 어? 이거 고민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MTS 접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시점에서는 어차피 다 최고점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관망해야 될 시기이다. 그럼 애매한 구간이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잠시 대기. 그게 내가 지금 취할 수 있는 자세이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변곡점, 주가가 하락할 수도 상승할 수도 있는 애매한 시장이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저희 오늘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본격적인 매수하는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미남쌤과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장 중에도 또 실시간으로 교육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죠. 1타 수익 캔들 검색 을 하시면 미남쌤 사진이 있는 오픈 채팅방이 뜹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0909 함께 공부하자 의미의 0909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이 주미남 클래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남쌤 저도 기대가 되는데 네. 매수하는 자리 대망의 오늘 강의인데 준비되셨나요? 네. 저는 준비가 됐는데 우리 자신감.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준비가 되셔야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지 않아도 이 노란톡을 통해서 네. 일부러 좀 예습을 했어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오늘 하루만으로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예습을 해드렸기 때문에 네. 아마 좀 준비가 되지 않으셨을까. 네. 지금 오늘 TV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톡방이 네. 아직 없으신 그런 분들은 분들. 톡방에 지금 들어오시면 돼요. 네, 지금 들어오시면은 제가 또 이제 목요일 날마다 또 특별 강의를 진행을 해드립니다. 네. 그 목요일 날마다 제가 진행을 하는 게 TV 방송이 아니고 제 개인 방송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예습을 해요. 예습을 하면서 우리가 매수하는 자리에 대해서 좀 실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와도 전혀 늦지가 않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분들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하루 두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자 이제부터 다시 좀 기억을 해보는 겁니다.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은 상승하면 하락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하락하면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상승 추세를 쭉 만들면서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락 추세가 진행되기 전에 주가는 뭔가 하락 추세 전환에 대한 신호가 있겠죠. 네. 맞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반대로 주가가 하락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하락에서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이 되기 그 전에 상승 추세 전환이 나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 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쭉 상승을 합니다. 자,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죠. 그렇죠. 그죠? 정배열, 완벽한 정배열을 갖추면서 주식이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승하고 나서 이 하락이 나올 때, 하락으로 이제 시작이 될 때 제가 몇 가지 기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종목도 그대로 나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 전 저점을 이탈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저점을 확실하게 이탈했던 요런 구간이 하락 추세 전환의 첫 신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뭐 배웠죠? 그 다음 240일선, 장기 이동평균선이죠. 이 형광색선이 240일입니다. 네. 자, 완벽한 정배열에서 240일선을 강하게 이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240일선을 딱 올라오는 구간. 요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네. 이런 구간을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왜냐면 240일선이 이제부터는 맨 위로 올라와요. 정배열에서
역배열이 시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구간이 이제 마지막 이제 꺾이는 네. 하락으로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되는 두 번째 신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고점이 낮아지면서 저점 이탈하는 하락 추세 전환 신호가 여기서 한번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이 241선을 강하게 이탈을 했다가 다시 재돌파했었던 네, 이 신호 두 번째 신호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추세가 이제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자, 쭉 하락을 합니다. 이때부터는 제가 1년 동안은 주식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 최소. 주가는 최소 1년. 1년. 자, 그다음부터 이제 주식은 쭉쭉쭉 하락을 합니다. 자, 하락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한번 좀 투매를 맞았네요. 그죠? 네. 투매를 맞았습니다. 자, 16,350원 투매 한 저점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지금 한번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16,350원에서 지금 자, 요런 구간이 무슨 구간이냐? 반등 구간이 반등. 그냥 하락이 나왔다가 16,350원에서 딱 반등한 구간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여기가 저점인지 네. 아닌지를 그 누구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네. 그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흐름을 봅니다. 주가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많이 빠진 상태였어요. 그죠? 쭉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의 움직임을 이제 보게 되니까 자, 이런 구간은 어떤 구간인가요, 시청자분들? 한번 반등하고 나서 횡보하는. 네. 맞습니다. 박스권 구간이에요. 아직도 모른다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상승 추세이지 않을까요? 여기서 상승하면은 네.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매수할 수 없습니다. 아하. 나한테 뭔가 명확한 신호가 안 나왔어요. 아, 신호가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는 네. 매수할 수 없어요. 추격 매수는 절대 금물, 금지. 금지. 우리 시청자분들 네. 무조건 나한테 신호가 나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걸 기준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 올라가면은 내 거 아니다. 내 거 아니다. 그죠? 네.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주가의 움직임을 좀 더 봐요. 네. 아직까지는 16,350원을 깨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죠? 이탈하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반등한 정도이지만 네. 반등하고 나서 횡보하고 있는 정도이지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의 움직임을 보게 되니까 자, 여기서 지금 이제 한번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자, 보시게 되면은 네. 자,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전 고점 네. 네. 전 고점을 지금 돌파를 했나요, 안 했나요? 아직 못했어요. 못했어요? 네. 여기 숫자가 바뀌었는데? 아. 전고점을 네, 돌파를 네. 했죠. 네. 당황스럽네요. 아니, 지금 여기 숫자가 바뀌어요. 확실한 돌파는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확실한 돌파는 아니잖아요? 아, 확실한 돌파가 아니에요. 왜 확실한 돌파가 아니에요? 더 어떤 이유? 높게 돌파를 했는지. 한 번으로 부족하다. 아, 한 번으로 네. 부족하다? 네. 자, 팩트는 뭐예요? 돌파를 한옥가라도 돌파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했죠. 했죠? 네. 윗꼬리로도 상관없어요. 한 호가라도 돌파를 했으면 한 겁니다. 아, 윗꼬리도 괜찮나요? 네, 무조건 상관없습니다. 한 호가라도 돌파를 하면 돌파한 겁니다. 네.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자, 돌파를 했습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되는 구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네. 만약에 그 전까지 딱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아직 돌파를 안 한 거죠, 전고점을. 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16,350원이라는 가격에서 한번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검정색 지금 빨간색으로 바꿔드릴게요. 그럼 좀 더 네. 빨간색이 아니라 핑크색으로 바꿔드릴게요. 그럼 좀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네. 자, 핑크색까지 이 지금 하락이 나왔다가 16,350원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의 최대 높은 가격이 전 고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락이 쭉 나왔다가 반등하고 그 반등에서 최고 가격. 거기가 전 고점인 거예요. 전의 고점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 구간이 전 고점인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한번 내려왔죠.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 봐보세요. 주가가 하락이 나왔는데 이 저점, 16,350원의 저점을 이탈했나요? 아니면 높였나요? 높였어요. 높였죠? 네. 높였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선을 그어드릴게요. 저점을 높였다라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죠? 확실하게 높였죠? 높이고 나서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죠? 지금 아직까지는 돌파를 안 했으니까 모릅니다. 전고점을 돌파 안 했으니까. 이때는 무슨 구간이냐?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못하고 계속 이제 주가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은 그냥 박스권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추세 전환이 아니에요. 그냥 추세를 이제는 좀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와 볼까 하는 이제 추세 유지하는 정도인 거지 현재에서는 추세 전환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차트를 좁혀보게 되면은 확실하게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핑크색 선을. 네. 단 한 호가라도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추세 전환 확인 구간이에요. 아. 그러면 언제부터 매수를 하냐? 다음날부터, 자, 다음날부터 전고점 가격에서 아무 때나 매수하면 됩니다. 핑크색 선이 전고점이었죠. 네. 전고점 그냥 전고점 가격 밑에서 아무 데서나 매수하면 됩니다. 그 다음날부터. 왜냐면 이미 그 전날에 추세 전환했다라는 것을 확인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날부터는 어디서든지 매수해도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은봉인데 아래꼬리가 좀 달려있어요. 전고점 가격 밑에 지금 위치해 있는 거죠. 여기서 매수해도 됩니다. 분할 매수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가가 하락이 나오겠지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주식은 여기서부터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걸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 시작입니다. 1차 매수 시작. 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 다음날도 뭐 밑에 있죠, 가격이. 가격 밑에 있습니다. 전고점 밑에. 마찬가지요. 그냥 분할 매수 여긴 둘 다, 둘 중에 하루에 분할 매수 시작하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움직임을 봅니다. 오, 상승으로 바뀌네요. 자, 이거는 운이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내가 사자마자 바로 움직였잖아요. 네. 대부분은 네. 사고 나서 좀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 살짝 조정. 맞습니다. 네. 살짝의 눌림목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세 전환이 나왔다 하더라도. 근데 우리가 바로 갈지.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주식이라는 거는 바로 상승할지 거기서부터 하락할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추세 전환이 나왔다. 1차 매수 시작.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온다. 자, 이런 구간에도 이미 10% 상승이야. 한 15% 정도 상승. 그럼 일부 이익 실현할 수 있겠죠. 이익 실현하고 나서 이제 더 지켜보는 겁니다. 남은 비중을. 자, 우리 시청자분들 차트를 넓게 펼쳐보세요. 넓게? 주가가 네. 저점인가요? 고점인가요? 이 종목이 네. 5만 7천 원까지 상승했던 종목이 네. 지금 여기 구간입니다. 차트를 좀 더 펼쳐볼까요? 좀 더 펼쳐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봐보세요. 지금 이 가격이 자 3만 2천 원에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7만 네. 원까지 상승했던 종목이 지금 요만큼 하락이 나왔어요. 네. 수혜랭커님 어떤 것 같으세요? 여기가 저점인 것 같으세요? 고점인 것 같으세요? 저점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제 네. 막 바닥에서 딱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절 반토막 난 자리인데. 맞습니다. 네. 반토막 난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추세가 확인이 됐다 하면은 좀 전에 봤었던 구간에서 우리는 분할 매수, 1차, 2차 이런 분할 매수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분할 매수 시작.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거에 맞게끔 계속 일부 이익 실현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뭔 말인지 좀 확인이 되시나요? 네. 자, 그러고 나서 주가가 그럼 어떤 움직임이 나왔냐.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을 확인을 했습니다. 추세 전환이 여기서 이제 나타났습니다. 자, 완벽한 역배열이죠. 네. 완벽한 역배열에서 추세 전환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이제 주가의 움직임을 보게 되니까 엄청난 시세가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네. 자, 요런 구간이 우리가 이제 이전에 배웠는데 자, 요런 구간이 이제 어떤 구간이냐. 네. 여기서 한번 퀴즈가 나가 볼까요? 네. 여기서 한번 퀴즈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집중, 네, 집중하고 계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에다가 이제 뭐 집중 이렇게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집중. 자, 지금 같은 구간이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신고가 구간이라고 합니까? 아니면은 뭐 신기술 구간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뭐 신기루 구간이라고 합니까? 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네. 구간이 네. 신고가 구간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1번 신고가, 2번 신기술, 3번 신기로 네. 이런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우리 시청자분들 신고가 구간이라고 하나요? 이제 번호를 올리시면 됩니다. 네. 신고가 구간이라고 합니까? 신기로라고 합니까? 신기술이라고 합니까? 네. 네, 미남타임 첫 번째 퀴즈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구간 어떤 구간인지 제가 지금 답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연님 신고가, 미남쌤 짱님 신고가, 다들 신고가 1번으로 다 답을 해주시고, 집중 신고가, 역사도 신고가, 집중을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네, 1번이 압도적인, 다 1번인데요? 정답률 100%인 것 같아요, 쌤. 정답률 100%인가요? 뿌듯,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좀 질문을 해볼게요. 네. 자, 신고가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신고가 구간에서는 네. 매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말아야 되나요? 두 번째 퀴즈? 아니, 연동되는 퀴즈인가요? 두 번째 퀴즈는 아니지만 네. 이제 좀 이어서 우리가 좀 여쭤보는 겁니다.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신고가는 네. 이미 오른 종목인 거예요. 내 종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쵸. 이 오른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3%, 5% 수익 챙겨볼까 이런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추세 전환이 나오는 종목들은 2,400개 종목들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좋은 종목인데 추세 전환 나온 종목들은. 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오늘 또다시 배웠습니다. 신고가는 매매하지 않는다. 자, 우리 제가 이제 3, 2, 1을 네. 말하고 네. 우리 수연 앵커님이 제가 딱 스탑을 하면은 네. 딱 한 분을 좀 지목해서 뽑아주세요. 이렇게 네. 필명을 딱 말해주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할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1번 계속 올리세요. 1번 막 올리세요. 할게요. 1번 올리시다가 네. 제가 3, 2, 1, 스탑! 여기! 너무 빨라요. 멈춰서 이제 그 마우스를 딱 이렇게 해야지. 네, 또 자, 스탑. 한 번 더 할까요? 너무 빨라가지고. 너무 빨라요. 너무 계속 1번 올리세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네. 1번 올리시면 됩니다. 3, 2, 1, 스탑. 여기, 여기 멈춰지지가 않는데요? 마우스를 이렇게 딱 하면 되잖아요. 아니, 마우스를 했는데 안 멈춰지네요. 아니, 네. 네. 자, 우리 피디님이 네.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연 앵커님이 컴맹인가 봐요. 네. 컴맹이어가지고 네. 이게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네. 컴맹인 것 같습니다. 컴퓨터 네. 다룰 줄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피디님께서 좀 뽑아주세요. 네. 뽑아주세요. 자, 두 번째 이제 이따 퀴즈가 나갈 때는 이제 네. 조금 더 우리 수연 앵커이 연습을 해가지고 네. 아니 확실하게 이거 근데 연습이 안 될 것 같은데 미남살크에서 하시면 안 될까요? 전 여기 좀 안 깔아져 있어가지고 네. 네. 우리 그럼 피디님이 좀 뽑도록 합시다. 네. 네. 아시겠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 종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신고가 종목은 매매하지 않는다. 우리는 네. 역배열에서 종목을 보는 거예요. 역배열, 시작하는 종목을 매매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다음 종목을 보면서 네. 다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주가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종목도 이제 상장하고 나서 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그만 올리시고요. 네, 계속, 이제 다시 네, 계속 강의에 집중하셔야 네. 됩니다. 자, 강의 집중하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네. 퀴즈 또 있으니까 너무 올리지 마시고 이제 집중하세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가 상장하고 나서 이제 좀 상승이 쭉 나왔습니다. 네. 네, 쭉 나오고 나서 자, 이 종목을 이제 그 이후 흐름을 보게 되니까 자, 주가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락해요.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셨을 때 저점을 보시게 되면은 저점이 계속 낮아져요. 저점 이탈, 저점 이탈, 그러네요. 저점 이탈, 저점 네. 이탈, 계속 이탈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네. 계속 빠집니다. 어디까지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고 계속 하락이 나와요.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우리는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배웠죠. 뭐였습니까? 저점을 높이면서 전고점을 돌파한다. 이게 상승 추세 전환의 정의입니다. 저점을 높이면서 전고점 돌파. 아시겠죠? 네. 어디다 적어두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네. 저점 높이고 전고점 돌파한다. 아시겠죠? 자, 보시게요. 지금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15,600원이라는 가격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이 가격이 뭐 몰라요.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단지 반등한 정도인 거지 그쵸. 우리가 이 가격이 저점이다 아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네. 지금은 모르는 구간인 거예요. 그냥 계속 보는 겁니다. 그냥 뭐 거래량도 한 번씩 좀 톡톡 터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계속 그냥 반등하고 나서 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 네. 지금 현재에서는 뭐 저점이 높아지고자 하시고 그런 걸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을 좀 계속 보게 되니까 계속 봐보세요. 주가가 이제 뭐 올라가네요. 주가 이제 쭉쭉 올라가는데 자 이제 보게 되니까 이제 요 정도까지 좀 보면은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되죠. 네. 주가가 이제 하락이 나왔다가 네. 15,600원에서
반등을 했는데 한 3만 7천 원 정도에서 지금은 저항을 받고 있구나. 네. 그죠? 근데 지금 이 3만 7,500원에서 저항이 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는 주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뭔가요? 지금 여기가 전고점이죠. 첫 번째 저점이 만들어지고 반등이 나온 첫 구간. 네. 전고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락이 나옵니다. 이 하락이 나타날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나요? 이 전 저점을 높이는지. 높이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탈하면은 하락 추세 진행형인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구간입니다. 그럼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지켜보겠습니다. 네. 주가를 이제 지켜보니까, 다시 이제 여기, 이 정도에서 이제 저점이 좀 높이네요, 다시. 네. 반등을 합니다. 그죠? 반등을 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알 수는 없습니다. 저점을 뭔가 높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은 고점 돌파를 안 했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직은. 추세 전환이 아닙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흐름을 좀 더 지켜보니까, 자, 봐보세요. 아직까지도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저항받고 있죠. 네. 자, 이런 구간은 모르는 구간이에요. 아직도 횡보하는 구간입니다. 이거는 추세 전환이 아니에요. 저점을 뭔가 높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전고점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아닙니다. 네. 자, 핑크색으로 선을 딱 그어드리도록 할게요. 아직은 네.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우리는 핑크색 선을 돌파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죠? 그래야만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거니까. 그쵸. 확인이 되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계속 모른다 구간입니다. 주가가 좀 많이 흘렀지만. 자, 모른다 구간인데, 좀 더, 자, 진행을 해보시게 되면은, 자, 좋다. 여기 시청자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스웨넨커님.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점을 계속 이제 높여놓고 박스권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확실하게 핑크색 선을 돌파를 했죠. 그쵸. 전고점 돌파를 했죠. 맞습니다. 전고점 돌파. 이것을 뭐라고 하나요? 매수 가능한 자리. 매수 가능한 자리인데, 네.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매수가 가능한 자리가 아니라, 네. 제가 이걸 딱 뭔가 말을 해줬잖아요. 추세가 바뀌는 게 확인되는 구간. 추세를 바뀌는 게 확인되는 구간. 네. 이게 뭔가 굉장히 어렵게 말하는데, 네. 쉽게 우리 시청자분들, 네. 그냥 전고점, 이게 그냥 추세 전환인 거예요. 추세 전환. 추세 전환. 이거를 상승 조금 더 이제 붙이면은, 네. 상승 추세 전환. 아시겠죠? 네. 자, 상승 추세 전환의 정의가 뭐였나요? 저점을 어디에 적어두라고 말씀드렸죠. 저점을 네, 높이면서. 높이면서. 네, 자, 보시게 되면은 저점을 높이면서, 그죠? 네. 저점을 높이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이 네. 추세 전환입니다. 그쵸. 상승 추세 전환. 자, 차트를 넓게 펼쳐볼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수연 앵커님. 네. 어떻습니까? 저점이에요. 주가가 지금 저점인 것 같으세요? 고점인 것 같으세요? 저점이죠. 저점이죠? 네. 저점이고 완벽한 역배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직 정배열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제 이동평균선 수렴이라고 합니다. 이동평균선이 모여있는 구간이지, 수렴 구간인 거예요. 네. 자, 중요한 거는 저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게 되니까 추세가 바닥에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주가가 계속 상승하려고 하는 힘을 받는 겁니다. 자, 내가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전고점 구간에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죠. 전고점 구간에 핑크색으로 선을 그어드렸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수연앵커님. 네.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이 딱 나오고 나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위에서는 아직 이 핑크색 선에 안 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기준에 맞게. 전고점 가격 밑에서만 나는 매수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오잖아요. 오면은 매수. 오지 않고 가면은 내 종목 아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 네. 계속해서 이제 흐름들이 이제 상승으로 계속 이어지려고 하는 흐름들이 네. 나타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알아서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닥에서 저점에서 이제 막 추세가 전환이 되는 신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기준인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오늘 먼저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추세 전환이 무엇인가, 그리고 추세 전환이 차트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가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알아야만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기법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우리 이 시작하는 종목을 확실하게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주민함 기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배우기 전에 먼저는 매수하는 자리에 있어서도 추세 전환부터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을 처음 시청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오늘 방송 처음 시청하신 분들은 이전에 기본적인 강의들 듣지 못하셨죠. 우리가 지금은 차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아무리 완벽한 차트가 만들어져 있고 완벽하게 추세 전환이 나왔다 하더라도 재무가 엉망이면 4년 연속, 5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면은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언제 상장 폐지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먼저 오늘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전의 강의 내용들, 기본 강의 내용들이나 아니면 재무제표 강의 내용들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쪽집게 강의 영상들, 네, 기본 강의입니다. 기본 1타 쪽집게 강의 영상 3편을 올려드리고 3편을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 강의는 오늘 제가 처음으로 올려드리는 건데 재무제표 강의 꼭 시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재무제표 강의까지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핸드폰 갖고 계시죠? 제가 이 강의 영상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 핸드폰을 갖고 오세요. 저도 핸드폰을 보겠습니다. 자, 핸드폰을 갖고 오시면은 네. 자, 우리 노란 톡, 네, 노란 색깔 톡이 있죠. 그거를 클릭을 합니다. 노란색 톡.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맨 하단 아래 보시게 되면은 세 번째에 말풍선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왼쪽 상단을 보셨을 때에 오픈 채팅이라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 바로 밑에 돋보기 버튼이 있어요. 그 돋보기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1타,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나와 있죠. 1타 수익 캔들. 자, 1타 수익 캔들. 네. 자, 그거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맨 아래에 1타 수익 캔들 주민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민함, 주민함 클래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를 입장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에 0909. 공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곳에 들어오셔서 함께 강의 자료 받으시고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매수 가능한 자리, 이 저점에서 추세에 전환되는 종목,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 강의 위해서 지난 강의들이 필요했고요. 바탕이 되죠. 못 들으셨던 분들 또는 보충이 필요하신 분들 오픈 채팅방에 지금 들어오시면 미남쌤께서 강의 자료를 추가로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먼저 기본 강의 바탕이 되어 있는 1타 족집게 동영상 강의인데요. 이 차트의 기본부터 캔들과 입현선, 기본적인 부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3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올려주시는 재무제표 보는 방법에 대한 자료들도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1타 수익 캔들 검색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0909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1타 족집게 강의와 함께 재무제표 강의까지 처음으로 올려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남쌤 강의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서 잠깐 이제 네. 우리가 복습을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복습을 하면서 같이 문제를 좀 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대로 배운 거예요. 완벽한 정배열이 갖춰지고 그다음에 완벽한 역배열이 됐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가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가격이 저점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12만 1000원이라는 가격에서 지금은 반등, 말 그대로 그냥 반등을 한 겁니다. 근데 반등을 하고 나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툭 떨어졌죠. 자,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12만 1000원을 이 전저점을 이탈하는지 아니면 높이는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저점을 높였어요. 자, 아직까지는 저점은 높였지만 아직 돌파를 안 했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 전환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보는 겁니다. 자, 보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확실하게 돌파가 나온 게 확인이 되시죠? 네. 핑크색 선을. 윗꼬리로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가 추세가 전환, 하락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복습을 하겠습니다. 네. 저점을 높이면서, 네.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전 고점을, 그죠? 저점을 높이면서 전 고점을 돌파한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 뭐라고 하죠? 네 글자로. 네. 이게 마지막 퀴즈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운 거예요. 저점을 높이면서 전고점을 돌파한 거. 제가 오늘 하루 지금 강의를 한 건데 제가 오늘 강의를 2차 전지 강의했습니까? 아니면 초전도체 강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3번 네. 추세 전환 강의를 했습니까? 네. 네. 몇 번이죠,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우리가 뭘 배웠죠? 저점을 높이면서 전고점 돌파한 거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네. 네. 퀴즈 한번 볼까요, 답? 오늘 네. 이번 정답은 두 명을 뽑겠습니다. 아, 네. 네. 두 명은 이제 피디님께서 뽑아 주실 네. 것 같아요. 위나쌤께서 제가요? 제가 지금 톡방이 아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볼게요. 저한테. 좋습니다. 자, 네. 우리 수연앵커님께서 3위 1 해주세요. 아, 제가 할게요. 저 배웠어요. 네. 배웠으니까 알려주세요.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수연앵커님 뽑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3, 2, 1, 스탑! 스탑! 차호돌님. 3번 차호돌님. 한 분 차호돌님 당첨되셨고요. 자, 네. 다시. 자, 한 명은 이제 제가 뽑겠습니다. 네. 자, 수연앵커님이 네, 3위. 제가 할게요. 자, 3, 2, 1, 스탑! 건우님이네요, 건우님. 건우님. 네. 건우 하트님. 네, 차호돌님과 네. 건우 하트님 두 네. 분이 당첨되셨습니다. 좋습니다. 피디님 네. 이거 좀 해주시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우리가 추세 전환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게 저점에서, 이제부터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추세 전환이 나와야만 그때부터 종목은 상승으로 이제 추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거의 이제 종목들이 다 저점에서 이러한 패턴이 나와줘요. 추세 전환이 나오거나 아니면 V자 반등입니다. 근데 V자 반등은 내 거 아니에요. 그건 알 수 없는 종목인 거고 우리는 무조건 추세 전환, 저점을 높이면서 전고점 돌파한 패턴이 나와야만 우리가 매수를 진행을 할 수 있다. 아시겠죠? 네. 이 짧은 구간도 30%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은 우리가 추세 전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배우도록 할 텐데 내일 함께 이제 배울 내용이 추가적으로 거래량까지도 배울 거예요. 거래량. 거래량에 대해서도 함께 배울 겁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에 배우지 못했었던 강의 그걸 좀 더 기본적인 내용부터 이제 배우면서 함께 매수 자리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본 강의 영상 3편과 그 다음에 재무제표 강의 영상 오늘 처음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 함께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들어오시면은 저한테 주식 관련된 질문은 뭐든지 다 하셔도 됩니다. 제가 연애는 못해도 주식은 잘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저한테 주식은 물어보세요. 네. 뭐든지 물어보셔도 제가 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 관련된 건 뭐든지 물어보셔도 된다. 이곳은 공부방이다. 네, 생각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강의 못 들으셨거나 보충 수업 필요하신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검색창에 일타 수익 캔들 검색하시고요. 비밀번호 0909 누르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기본 강의 바탕에 족집게 동영상 강의와 함께 오늘 처음으로 올려드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재무제표 관련 영상까지 올려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타 수익 캔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미남쌤과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